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K3리그 11라운드입니다. 양주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경기를 지금부터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차준환입니다. 양주시민축구단 김승건 골키퍼입니다. 이태민, 최윤성, 유연승, 임창석, 이종욱, 김경훈, 차영환, 신재훈, 문슬범, 윤도화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경주 한수원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도 짚어드리겠습니다. 2호승 골키퍼 윤병권, 송경환, 장지성, 김재헌, 양준모, 김한성, 이지홍, 김병호, 최용우, 서동현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이제 양팀의 주장 양주시민축구단 김경훈 선수와 주심이 시계를 확인했고요.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합니다. 왼쪽이 원정팀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고요. 오른쪽이 홈팀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 오른쪽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그리고 오른발 슛! 골키퍼 선발! 다시 한번 백힐! 하지만 수비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가져가는 양주시민축구단. 유연승 붙여줍니다. 낮게 뒤쪽 헤더! 넘어갑니다! 자, 방금은 이종욱 선수였는데요. 가운데로 밀어줬고요. 공을 끊어내는 양주시민축구단. 김경훈 공을 뺏겼습니다. 김병호가 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왼발 슛! 골키퍼 김승건이 잡아냈습니다. 평소 3백을 가지고 오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인데 오늘은 4백이고요. 문슬범 자 오른쪽으로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헤더! 벗어납니다. 윤도화 선수였고요. 송경환이 던질 준비. 양준모. 자, 공을 가져오는 양주 문슬범 슛! 골키퍼 선방!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고 있었던 문슬범. 서동현 선수의 키도 있고요. 크로스 올라가요. 골키퍼 퍼지 그리고 헤더! 골대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김한성 선수의 헤더. 공을 살려냈습니다. 뒤로 내줬고요. 문슬범 가운데 신재훈 차영환이 공을 잡습니다. 차영환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벗어납니다. 자 공간이 열리자마자 중거리 슛을 날렸었던 차영환입니다. 자 이번에 양준보 왼발 반대편 공이 흘렀고요. 자 여기서 경기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태클 그대로 다시 한번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김병호가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접어냈고 가운데 양준모 김한성 앞으로 밀어줍니다. 최용호가 잡았고요. 돌아섰습니다. 아크 정면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수비가 걷어내는 과정에서 자 이지용 선수 발 맞고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프리킥 장지성 오른발 슛 반대편 살짝 벗어납니다. 전반전 끝나기 전 찾아온 코너킥 찬스 올라갑니다. 윤도 헤더 뒤쪽으로 높게 떴습니다. 차영환이 뒤쪽으로 내줬고 뒤에 슛! 골대 맞고 나옵니다. 그리고 걷어내는 경주 한수원 축구단. 장지성이 오른발로 준비합니다. 장지성 찍어줍니다. 앞쪽 서동현 제대로 임팩트가 되지 않습니다. 아쉬운 찬스를 놓치면서 이렇게 전반전 경기가 종료됩니다. 양팀의 치열했던 11라운드 전반전 양주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의 축구단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0-0 현재까지 균형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펼치고 있는 양팀인데요. 아쉽게도 골이 나오지 않은 상황. 휘슬을 울렸습니다. 이제 진영 바꿔서 왼쪽이 홈팀 양주시민축구단 오른쪽이 경주한수원축구단입니다. 추가 시간에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전방으로 붙여줬고요. 헤더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뒤쪽 앞으로 이어지는 패스 공을 잡아냈습니다. 옆으로 연결 왼발 슛 들어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 극장골이 터집니다. 양주시민축구단 등번호 13번 임창석의 골이 터집니다. 후반전 추가 시간에 나온 임창석의 골! 오늘 경기를 결정 지을 수도 있는 골이 터졌습니다. 임창석!
자, 왼쪽으로 빠르게 이어졌던 패스고요. 아크 정면에서 심재훈이 옆으로 내줬고 임창서 쇄도하다 왼발 슈팅! 그대로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제 추가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 양주시민축구단과 경주한수원축구단의 경기 후반전 추가 시간에 터진 임창석 선수의 골로 1대0 승리하는 양주시민축구단입니다.